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발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재승 실장이라고 하고요. 연구소에서 12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 달에 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발이라는 회사에서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규빈이라고 합니다. 프로발에 다니고 있는 조립부 정상민이라고 합니다. 20살입니다. 저희 프로발은 컨트롤 밸브 전문 제조 메이커로 1983년도에 서울 구로에서 창업 이래로 93년도에 시화공단에 입주, 2016년도에 MTV에 입주한 이래로 현재 1000평 규모의 제조업장에서 산업 프로세스 그리고 원격 제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등에 사용되는 유공압 작동기를 이용한 컨트롤 자동 밸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청년 잡고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유능한 청년들을 시화공업고등학교와 또 연계를 해서 제가 좀 지원을 받아서 현재 7개월, 8개월째 저희가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이 회사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일단은 각각의 맡은 파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CAD를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가공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조립, 그다음에 용접, 그리고 기타 검사, 안전규정까지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CAD는 제가 따로 학원 다니면서 배웠고요. 학교에서는 자격증을 따긴 따는데 조금 다른 쪽으로 따서요. 여기 와서 다시 배우고 있죠. 지금 제가 현재 밸브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왼쪽에 수압이랑 막 테스트 하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더 많은 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가장 큰 건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갈 생각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교를 다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됐고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보고 부럽다고 많이 하죠. 20살이 회사도 다니면서 대학교도 다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학교도 저희가 다니고 있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여유롭달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능력과 사회생활, 그게 제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보다 더 빨리. 아, 너무 좋은 기회니까 꼭 기회를 잡아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숙제 내주는 거 좀 잘 해봐라. 네. 그 기타 이제 현장에서라든지 사무실에서 너무 열심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감사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항상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